신경 썼는데 드슬이나 데스나이트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? 大家好，我是韩国的雅鲁主播 Big Boss。有看我视频的台湾人吗？如果有的话，就写评论吧，关注和点赞，谢谢。 확률 자체가 10%인데 원큐형 2,000만원 날려, 수삼이 1,000만원 날려, 도구형 3,000 날려. 여보세요. 아 형님 저 방송 중입니다. 어아 네네 목소리 나가고 하는데 오늘 이거 뭐냐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. 해보셨나요 형님? 구살천의 알 있잖아요 형도. 그거 엄청 잘 뜬대. 잘 뜬다고요? 형 좀 이따 만들라고. 아 조금 이따가. 아 네 형 알겠습니다 형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빵큐 소리 드는 거지 이 양반아. 12시간 전 지금 일어났대. 도전을 안 해봤어. 잘 뜬데 결제를 계속 하네요 형님. 뒤로 가면 갈수록 갑자기 캠까지 꺼졌어요. 또 도전하고 또 실패. 아이 그래도 구살천의 말은 잘 돌아오네요 형님. 잘 뜬데 이봐 혼자 죽기는 싫다 이거야 쪄요.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2,000만원 날렸다는 거 아니야. 야 이거 진짜로 이거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마의 활이 있기 때문에 사냥 쪽 생각 안 하면 굳이 파괴호 장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. 하지만 저희 이쪽에 블라인 빅보스 팬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들. 자 그런 의미에서 딱 다섯 번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정? 시작합니다. 하겠습니다. 자, 한 방에 떠버린다. 자, 나는 누구? 빅범! 일단 두 번째. 자, 일단 제작을 둘러보면 저 NC에 또 물어봅니다. 정말로 제작하시겠습니까? 아이, 그럼요. 무조건 뜨죠. 자! 갑니다. 쳐! 하 역시 실패 확률 10%. 수삼이는 비록 1,000만원 부과금 났지만 원큐형은 비록 40번 돌려가지고 40번 실패했지만 제가 누굽니까? 갑니다. 형들 말리지 마세요. 자 세 번째 도전 말리지 마세요. 차! 잘했어! 이게 바로 빅버스다! 어떻게 이거를 실패를 한다는 겁니까? 1,000만원, 2,000만원 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합니다. 원투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. 남은 두 번은 형꺼 도전해주라. 남은 두 번은 형꺼 도전해주라고요 형님? 계정 비번을 한번 넣어보실래요 형님? 자 이게 그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썼던 캐릭이에요. 여기 캐릭은 아니 지존 캐릭입니다. 오늘 날짜로 4억을 쓴 캐릭이에요. 요정 캐릭이고요. 자 일단 4억짜리 계정 스펙 설명 드리겠습니다. 4억짜리에요 형들. 4억이야 4억. 자 드슬 한번 볼게요. 자 드슬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보통 변신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. 저 NC형님들 이거 오류야 오류. 오류입니다 이거. 이거 오류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. 변신 주문서가 71장이 있는데 4억 쓴 캐릭인데 변신이 안 돼요. 권한 주문서가 63장이 있는데요 NC형님들. 변신하기가 있어야 되는데 변신하기가 없어요. 이거 4억 썼어요 형님들. 4억 4억 썼는데 드슬이나 데스나이트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? 오류입니다 이거. 자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. 원큐형의 저주 누가 푼다? 빅보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원큐형 거 캐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해가지고 NC 욕을 조금 하셨던 형님이라 NC한테 사죄한다는 의미로 아이나사대 신전에서 형들 기도해야 돼. 경건한 마음으로 원큐 형님께서 이제 개과천선을 하셨습니다. 이제 다시는 NC 욕하지 않고요. 자 혹시나 그 오만함이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 택진형 너그럽게 한번 이해 한번 부탁드리고요. 잠깐만 형님 이거 결제가 안 돼 있어요 형님. 아, 내가 충전해야 되는 거였구나. 그지. 여기서 하는 게 맞지. 일단 결제를 조금 해봅시다, 형님들. 자, 있던 다이아까지 싹 다 털어가지고. 자, 이제 의식은 치를 만큼 치렀습니다. 자, 지금 바로 갑니다.
세 번 도전 가능하네요. 세 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원큐 빙입니다. 다시는 엔씨 욕하지 않겠습니다. 가슴에 손까지 올렸어요. 자, 가자. 제발. 야! 자, 원큐의 저주를 푼 남자 빅보스. 자, 빅보스의 사과가 먹혀 들어간 겁니다. 진심 축하드리고, 에, 그래도 마바리 캐릭은 마바리 캐릭입니다. 재범아, 한번 7층 한번 와줘. 파티 잡아봐, 재범이다. 네, 저 왔습니다. 어, 군주님, 이거 한번 뜯어. 아니야, 좀 실험 한번 좀 할게요. 예, 예, 바로 치셔도 됩니다. 화장부터 한번 해볼게요. 파괴요 장구. 야, 너무 아픈데? 나 113방인데? 힐 좀 주세요, 힐 좀. 비삼동생 힐 좀. 야, 삼수야! 노젠실 니가 하고 있으면 힐 주라고, 이 병신 새끼야! 재범! 오케이, 힐 주네. 어, 상수야, 만피다, 만피, 만피요. 야, 그만! 만피, 만피. 만피, 만피. 자, 갑니다. 그만 주라고, 이 개새끼야! 와, 어, 미안하다. 저 티커 끈 줄 알았어. 자, 갈게. 오케이. 어, 노비크 형님 계시니까. 어. 보자. 이건 뭔데? 6초, 4초. 아까 게 더 아픈데? 5초, 6초, 7초, 8초. 오이씨, 죽이려고 하네. 아니 아니야, 칼 활 뺀다고 뺐어. 어. 야, 이거 디지즈가 들어가면 확실히 악활이 아픈 것 같은데. 어, 그러니까 디지즈가 들어가면 악활이 아픈데 그 전에는 화장이 더 아픈 것 같은데. 근데 두 번째가 더 아프다. 최종적으로. 이거 4층 사냥하면 존나 몹 레벨업 존나 빠를 것 같은데. 언데드도 있고. 야, 녹아버린다. 이거 좆됐다 형들. 야, 이제 갬블키를 내버 그냥 따라잡습니다. 예? 뭔 말인지 알지 형들? 형들 이거 인정합니까? 진짜 모비. 와, 진짜 녹는다. 녹아 진짜. 이거 더 뽑을 수 있나?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. 졸업하고 흔들리는 출근 버스에 내 몸을 맡겼지만 지금 가고